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제가 멀리 저 경기도 이천까지 전원주택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제가 직접 이천으로 가는 건 아니고, 온라인으로 전원주택 실거래가, 그 다음에 집 모양을 실제 로드뷰로 볼수 있고, 가격도 비교해 볼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. 전원주택 매매하실 때, 바가지 안 쓰려면은 실거래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. 네이버에서 디스코 부동산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사이트가 뜹니다. 이 사이트에서는 모든 주택, 토지 실거래가를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상당히 이제 부동산 관련 하시는 분들이 이 앱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, 저는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송말리 이쪽 전원주택 단지를 주소를 쳐서 검색을 해서 실거래가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. 참고로 모바일 앱도 있습니다. 그런데 저는 써보니까 모바일 앱은 뭐 사용은 할 수는 있지만은 훨씬 더 컴퓨터로 보는 게 보기가 훨씬 편하고 해서 컴퓨터로 주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. 주소를 검색하시면은 이제 지번하고 그 다음에 실거래가, 그 다음에 뭐 대지 면적, 실거래 연도 이런 게 상세하게 다 나옵니다. 그 다음에 공시지가 지금 얼마인지 그런 것도 다 나오고, 그 다음에 이제 실거래가 변동 내역도 여기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로드뷰를 누르시면은 그 실제 그 마을 주택의 영상 화면을 그대로 볼 수가 있고, 영상 화면에서도 그 집에 실거래가가 표시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도를 실제 이렇게 보면서 바로 실거래가를 확인을 할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합니다. 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0평의 대지가, 그다음에 건축 면적이 연 45평, 2층 주택이고 22년 4월에 거래가 됐는데 실거래가가 3억 5,500입니다. 이 3억 5,500 하는 거 보니까 여기 지금 부산 창원 이쪽 외곽 지역보다 오히려 더 쌉니다. 지금 여기도 이 정도 규모의 전원주택이면은 뭐 예사로 4억 5억 이렇게 부르거든요. 요 앞집도 보시면은 앞집도 이제 똑같이 170평인데 이제 거래된 지가 2014년입니다. 9년 전이죠. 대지도 170평, 45평 해가지고 9년 전 가격이 2억 5,500입니다. 이 마을을 쭉 둘러보면은 전원주택이 다 들어서 있고, 여기 마을은 원래 시골 동네는 안 보입니다. 전체적으로 뒤쪽도 그렇고 전원주택으로 다 집이 다 들어서 있고 야트막한 야산이고, 지금 집은 약간 남쪽인데 동쪽을 약간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거의 뭐 남향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, 앞쪽에도 지금 거의 뭐 장애물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. 앞쪽에 보니까 시골 마을이 있는데 거의 뭐 지금 여기에서는 시야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요 옆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 조그마한 야산이 있습니다. 야산이 있어가지고 이집 전방이 조금 가릴 것 같은데 한번 가까이서 한번 보겠습니다. 야산이 이렇게 딱 있고 집이 있죠. 이 집은 전방이 그냥 마운틴 뷰거든요. 야산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앞쪽에 탁 트인 그런 전방이 아니라서 집값도 조금 낮게 평가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제 보시면은 그 앞에 집원을 필지를 눌러보니까 지금 임야로 돼가지고 한 몇천 평 되는 임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집은 요 앞쪽이 가리는 게 제일 좀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여기 야산 뒤쪽에 있는 집 가격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도 170평에 금평 45평이고, 역시 야산에 이제 시야가 가리니까 이제 실거래가가 2억 9,500입니다. 그 뒷집은 3억 1,800에 거래가 됐는데 평수가 좀 크네요. 대지가 190평이고 연면적도 조금 커가지고 50평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야산이 조금 이 집하고 요 뒤쪽
동네 이쪽 전원주택을 좀 가리고 요 앞집이 도로가 앞쪽에 이 집이 제일 전망 시야가 좋은데 이 집은 보면은 그 실거래가가 아까 말씀드렸지 2014년도에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보다는 그 가격보다는 좀 높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도로가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이집 안쪽이 다 보이거든요. 그래서 요새 보면은 이제 유리창에다가 반사 필름을 많이 붙여죠. 그래서 이제 자동차 선팅한 것처럼 하면은 바깥에서 안쪽은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은 바로 뭐 도로가에 있는 주택이라도 사생활이 노출되는 거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. 그 아까 야산을 카카오맵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제법 큰 야산이 요 옆집 이쪽에 앞을 가리고 있고 한 몇천 평 정도 되는 큰 야산입니다. 야산이 제법 그 중간에 묘지도 이렇게 길쭉하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왼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공장 지붕 같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뭔지 이제 로드뷰를 카카오맵에서 한번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됐고, 요거는 아마 뭐 인삼밭 같은데, 요거는 뭐 밭이니까 크게 문제없겠죠. 여기 지붕인데, 여기 로드뷰를 한번 보면은, 아, 축사네요, 축사. 아, 축사가 있으면 이제 냄새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안 좋죠. 지금 보면은 비어는 있는 것 같은데, 가축을 키우면은 냄새가 멀리까지 갑니다. 뭐 1km까지도 이 냄새가 날아가고 특히 돼지 축사나 양계장 같은 경우에는 악취가 정말 심합니다. 아까 우리가 본 전원주택하고 지금 이 축사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거리 측정을 해봤습니다. 직선 거리로 정확하게 174m가 나오네요. 아주 먼 거리가 아니고 이 정도면은 충분히 그 축사의 냄새가 바람이 불면은 이 전원주택 쪽으로 냄새가 날아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. 그리고 국도에서 그 전원주택지까지 이제 진입도로가 되겠죠. 진입도로가 보면은 마을을 관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도로폭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봐서는 이 마을길이 좀뭐 그렇게 꼬불꼬불하지 않지만은 좀긴 거리를 이렇게 마을길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을 도로 상태가 어떤지 한번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. 여기 보면은 이 콘크리트로 된이 진입로인데 지금 차량이 겨우 한대 정도 지나갈 정도로 아주 좁은 시골 시멘트 포장길입니다. 그래서 운전하는 거는 뭐 문제는 없지만은 차가 두 대가 부닥치면은 이제 서로 피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그런 폭이 좁은 진입로 도로입니다. 조금 전 우리가 본 전원주택 단지 그 마을 바로 앞에 보면은 토지가 있습니다. 이 토지가 지금 지목창으로는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. 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아까 사진의 영상에서 보셨듯이 성토를 내서 지금 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이 토지 가격도 여기 디스코 부동산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 이 마을 앞쪽에 있는 밭이 실거래 가격이 지금 확인을 해보면은 1억 6천이고 평수는 452평입니다. 실제는 이제 지목은 답이죠. 그래서 평당 보면은 36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. 오늘 아까 본 전원주택에서 서울시청까지 거리는 65km, 자동차 소요시간은 1시간 50분, 이렇게 걸립니다. 성남시청까지는 거리가 43km에 소요시간은 56분입니다. 가까우면 좋겠지만은, 가까운 데는, 광주 같은 데는 가격이 비싸니까, 2천, 이 정도면은, 어느 정도 서울에서도 주말에 세컨하우스로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. 오늘 온라인으로 2000 전원주택 리뷰를 해봤고, 여러분들 전원주택 매매하실 때, 토지 거래하실 때, 바가지 쓰는 일이 없도록 실거래 가격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,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 뵙겠습니다.
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